유니콘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굉장히 특별한 영상입니다. 아, 왜냐? 에뛰드에서 또 일을 냈거든요. 역대급 콜라보를. 아, 진짜 저는 에뛰드가 숨쉴 시간은 가지고 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이 제품들을 활용해서 수다도 떨면서 첫인상 리뷰도 하면서 이 글래머러스한 갈색 스모키 룩을 만들어봤으니까요. 더 이상 지체 없이 빠바바바방! 시작! 기본적인 베이스 메이크업은 다 끝내놓은 상태고요. 이 머리카락, 이 친구, 너 말 안 들을래? 실핀으로 유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아, 오케이. 이 정도면 유배 성공인 것 같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좋아. 오늘 아이 메이크업 하면서 사용할 제품들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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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에뛰드의 콜라보 제품들입니다. 어디랑 콜라보 했냐고? 그건 바로 뻔! 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뻔! 하나 더 있어. 뻔! 퍼시와 콜라보를 했어요. 진짜 대박 아닙니까? 첫 번째 섀도우 팔레트는 이 오리지널 팔레트인데요. 마치 당 충전을 하듯 달콤하게 진한 초콜릿 컬러들로 구성된 그런 팔레트고요. 여기다가 크림 한 1티스푼 정도를 끼얹었다? 하면 이 쿠키 앤 크림 팔레트가 되는 겁니다. 완전 기대되죠? 함께 뜯어보도록 할까요? ASMR. 진짜 초콜릿 같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줌인 해주시고요. 잠깐 떨어뜨릴 뻔. 이제 열어보도록 할게요. 허쉬라고 이렇게 진짜 초콜릿처럼 각인 새겨져 있는 거 보여요? 크림 색깔인 거 보임? 진짜 장난 아니다. 그거 만지기 아까워서 어떡해? 당 충전이 필요해 색상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음영을 잡아줄게요. 여기 있는 이 색상이고요. 이제 저는 메이크업을 할 때 조금 영역을 이렇게 넓게 잡아주는 걸 좋아해요. 이건 나의 최애라는 색상을 한번 사용해볼게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작업은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따가 우리가 섀도우들을 블렌딩할 때 훨씬 수월해질 거거든요. 다음에 쿠키앤크림 팔레트에서 럭키 쿠키 색상을 사용할 거예요. 이걸로 한 번 더 음영을. 이거를 아이홀 부분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저는 아이홀 부분을 강조시키는 메이크업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조금 뭐,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약간 눈에 펀치 맞은 것 같은. 그것이 바로 과도기라는 겁니다. 원래 과도기 때 모든 건 좀 못생겨 보이는 법이야. 완전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뷰티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에뛰드랑 이제 레펠이라는 뷰티 유튜버 소속사랑 같이 협업해서 1년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노 안 적고 그냥 이러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아주아주 열심히 유튜브를 해야만 합니다. 뽑을 때 일단 1차 서류 심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차로 면접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6명이서 면접을 봤다고 하시던데 저는 3명이서 면접을 봤어요. 근데 다들 너무 예쁘시고 너무 매력적이시고 이미 유튜브 채널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구독자 몇천 명씩 되시고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란 어렵겠구나 경험으로 즐거웠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자 이랬는데 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나한테서 뭐 어떤 가능성을 본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자신감이 뿜뿜했죠. 초코 덕후 소환이라는 색상이고 눈알을 반으로 갈라서 바깥쪽 눈 앞머리 쪽에 음영을 또 잡아줄게요. 여기 안쪽 블렌딩 해줄 때는 그냥 둥글둥글 둥글둥글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좋았어. 아주 좋았어. 음영을 더 잡아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리얼 허쉬, 리얼 허쉬즈라는 색상. 제일 진한 갈색이거든요. 아니 그냥 갈색인데 이렇게 예뻐도 돼? 진짜 초콜릿처럼 이렇게 녹아들어요 서로. 샥 하고 초콜릿 발라놓은 것 같아. 어 뭐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달달한 마음 전하기, a sweet message. 요 가운데 있는 요 펄땡땡한 요 색상이고요. 야 손가락을 쓰니까 훨씬 각인이 사라졌어. 이거 너무 속상해. 괜찮아요? 결과만 이쁘면 되죠. 자 눈 중앙에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눈 중앙에 펄을 얹을 때는 정면을 딱 바라보고 눈 동자 딱 위. 보셨어요? 반대쪽 눈에 한 번 더 보여드림. 오 진짜 미쳤어요? 펄이 싹 녹으면서 피부에 착 붙어가지고 이렇게 더 짜글짜글짜글짜글한 단단한 발색이 나오는 거고 가루날림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제형은요 손가락으로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펄 진짜 너무 예쁜 거 아니야?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딱이야. 쿠키와 크림의 케미. 이거? 오 이거 진짜 정직하게 그냥 하얀 글리터구나. 쉿 허쉬. 허쉬 허쉬즈. 쉿 허쉬 색상으로 한번 덮어줄게요. 저는 골드 느낌이 났으면 좋겠거든요. 어후, 어떡할 거야 이 펄? 너무 화려해 너무 화려해. 아주 센시해버리는 그런 느낌이야. 오리지널 팔레트에서 그 제일 진한 브라운 있죠? 그 색상 다시 한번 써가지고 보수공사를 해줄게요. 자 이제 립 발라볼 시간이에요. 어허! 이번에 에뛰드에서 출시한 립이 두 가지 색상인데요. 이렇게 하나는 헤이즐넛 초코 그리고 하나는 아몬드 초코라는 색상입니다. 헤이즐넛 초코는요 완전 리치한 초콜릿, 허쉬의 밀크 초콜릿에 헤이즐넛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린 느낌으로다가 레드 초코 브라운이라고 하네요. 오, 발색도 너무 잘 돼요. 한 코트면 충분해. 아,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각질이 되게 많은데 이 틴트가 약간 각질을 싹 눌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터가 되게 입술 선을 따기가 편한 모양이에요. 아 근데 이거 냄새가 진짜 아, 하루 종일 맡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초콜릿 먹고 있는 기분이야. 냄새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틴트에 진짜 초콜릿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코코 추출물이 입술이 건조하셔도 이 매트한 제형을 바를 수 있도록 보습감을 업업 시켜준다고 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발라보니까 네 이렇게 했는데 당기지 않고요. 이렇게 코앞에서 보는 거 아니면 각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대신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마르는 제형은 아니겠죠? 손가락에 이렇게 묻어나요? 그건 알아주시고요. 아몬드 초코라는 색상인데요. 이 색상은 초콜릿과 아몬드의 담백함이 겸비된 코랄 초코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아까 색깔보다 조금 더 누디한 컬러고요. 좋아 좋아. 이번에 출시한 요 두 컬러 모두 좀 딥한 저채도의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얇게 펴바르면 굉장히 무드 있는 립을 연출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메이크업 완성했으니까 간략하게 후기를 한번 남겨볼까요? 일단 이 두 팔레트 색상 구성이 진짜 에브리데이로 사용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구성이에요. 일단 이 오리지널 팔레트부터 보면요. 진한 우리가 평소 아는 허쉬 초콜릿 그 친구를 모티브로 한 팔레트인데요. 그에 걸맞게 굉장히 딥하고 리치한 색깔들이에요. 그리고 이 쿠키앤크림 팔레트는요. 훨씬 더 라이트한 컬러감이에요. 아, 근데 섀도우는 분명히 파우더잖아요. 근데 굉장히 크리미한 느낌이 났어요. 발색도 크리미하게 잘 되고
컬러도 크리미한 샤칼레 컬러고 좀 독특한 제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펄 섀도우가 약간 젤리 섀도우예요. 누르면 살짝살짝씩 이렇게 폭삭폭삭하게 들어가는데 그 섀도우들은 진짜 멜팅감 있게 착 하고 눈두덩이에 붙는 기분이었어요. 계속 발라도 발라도 계속 올라가. 그리고 이 틴트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바르면서 건너뛰도록 할게요. 이 컬렉션 2월 1일에 출시되니까 꼭 달려가서 구매하시길. 제가 오늘 수행님 안경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어때요? 선생님 같나요? 어울려요? 지적인 여자 같나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뭔가 배워가시는 게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빠빠이.